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전주 9.2도, 익산 6도, 장수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는 전주 20도, 익산 19도 등 18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60대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다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대처가 늦은 탓에 이 환자는 20시간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김모 씨는 어머니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유모 씨의 다리뼈가 부러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유 씨의 허벅지엔 손바닥만한 멍이 있었고 검사 결과 왼쪽 대퇴골 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 씨가 인근 병원에 응급실로 보내진 건 요양병원에서 유 씨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 21시간 만이었습니다. 유 씨는 치매와 기억인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언제부터 다리뼈가 부러진 채로 있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더 빨랐으면 더 시간이 더 단축됐으면 너무 방치되고 방해되고 이렇게 관리 소홀로 인해서 현재 치매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아픔을 잘 못 느끼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픈 그 이상의 배로 많이 아프실 거거든요. 1분 1초가 아프신 환자인데 병원 측은 요양보호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고 꼼꼼히 환자를 살피지 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뼈가 부러지게 된 시점과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CTV 6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근무했던 이제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봐서 물리치료 이송 중에 좀 골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김 씨는 요양병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정확한 사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 7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설치한 카메라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적 있죠. 전주시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석 달이 다 되도록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시내버스가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 버스베이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단속한다며 전주시가 2년 전 10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단속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도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도 단속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적발 많은 것 같던데, 뭐. 적발 안 하니까 뭐 효과가 없는 거죠.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는데, 네. 단속을 안 하니까 달고만 다니면 못해요. 지난 7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전주시는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자 서비스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버스 회사가 협조에 미온적이어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연속 촬영이 어렵다는 설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미적미적 대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상태에서 왔다고 보고요. 이걸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지죠. 활용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꼼꼼한 검증도 없이 3억 원에 가까운 장비를 들여놓고 2년 동안 허심만 쓰고 있는 꼴입니다. JTV 뉴스 정윤성입니다. 수소차 수출 계약에 잇따라 성공한 현대차가 전주 공장에 수소 버스 공장을 증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차 생산은 침체된 전북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만큼 충전소 설치 등 수소차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수소버스입니다. 수소차는 대기 오염이 전혀 없고 5분 충전으로 700km를 달릴 수 있어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립니다. 현대차가 프랑스에 승용차와 버스, 트럭 등 수소차 5,000대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수소차 보급에 애로사항을 듣는 등 기업 활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시멀지를 팔아드리는 그런 식의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박하는데 제일 큰 필요가 없거든요. 현대차는 앞서 지난달에는 스위스에 수소 트럭 1,000대를 수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수소차 수출 계약에 잇따라 성공한 현대차는 오는 2020년부터 400억 원을 들여 수소버스 생산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장 예정지는 상용차 생산 기지인 전주 공장입니다. 수소차 보급과 생산은 GM 사태 이후 침체된 전북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관련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상당히 고부가 가치 차이고 또 앞으로 상당히 그런 전망이 밝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아직까지 수소차 충전소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산업 기반이 미미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수소버스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수소차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전북에서도 수소차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완주군이 만경강변에 무궁화 동산을 만듭니다. 지리산 둘레길이 10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산림청의 도움을 받아 1억 원을 들여 고산면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에 무궁화 동산을 만듭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무궁화 축제를 열어오기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남원 인월과 금계 구간의 지리산 둘레길을 10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19km로 3시간가량 걸리는 곳으로 지리산 자락의 가을 풍경과 마을의 옛 이야기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가족들하고 오기에 딱 좋은 지리산 둘레 코스 같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내년에는 꼭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군산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약을 맺고 섬 지역의 LP가스 노후 시설을 개선합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연말까지 계하도 등 8개 섬 400세대를 대상으로 LP가스 배관을 고무에서 금속으로 바꾸고 화재 예방 장치 등도 설치하게 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최근 5년 새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모두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광수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에서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과 2015년, 2016년에 해마다 한 곳씩 발생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5군데로 늘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해당 어린이집들도 인증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던 경우가 많았다며 복지부에 평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전주시가 발달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각 권역별로 모두 6개소를 지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발달장애인은 2,940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8번째로 많습니다.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AI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와 정읍 등 8개 시군에 AI를 예방하기 위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 축제가 마무리되면 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산란기 농가가 밀집된 김제 용지에서는 매일 한 차례씩 축사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으며 농가의 자체 소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오는 26일부터 열흘 동안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백제왕도의 꿈, 국화향기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화축제에서는 국화로 만든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5층 석탑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